추자연 남편 우효광 재산과 이혼 루머. 추자현이 최근 동상이몽이에 출연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자현은 현재 국내 활동보다 중국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꽤나 성공을 했죠. 모르는 중국인들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을 했으며 인기 남자 배우 우효광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추자연 프로필. 추자연 나이는 1979년 1월 20일생입니다. 추자연 데뷔는 1996년 드라마 성장 느낌 18세로 데뷔를 했고 그 후 중국으로 진출하여 2011년 후난 위성 TV의 회가적 유혹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추자연 중국 활동. 추자연 중국 출연료는 회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자연은 2005년부터 중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덕분에 2011년 회가적 유혹의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낸 것이지요. 추자연의 중국 활동 위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성형 수술 루머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회가적 유혹은 5.27%라는 중국 역대 톱5 안에 드는 경이적인 시청률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중국은 채널이 많고 지방마다 방송국들이 있기 때문에 1%만 넘어도 대박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5%면 상당히 대단한 시청률이지요. 추자연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고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활동에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중국인들의 성향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추자연 이혼 루머. 추자연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자 한국에서는 다양한 루머가 나왔는데요. 추자연 결혼, 추자연 이혼, 추자연 남편 등의 루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활동하던 스타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대중들은 이런 루머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배우에게는 말이지요. 하지만 추자연은 최근에 중국 배우 우효광과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자연 남편 우효광 결혼과 재산. 추자연은 2012년 중국 드라마 마라요우적 행복시광에 중국 배우 우효광과 함께 출연을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추자현 우효광은 2016년 9월 연인 관계임을 밝혔는데요. 2017년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2017년 용산구 함남동에 91평형 빌라를 63억 원에 매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자현 남편 우효광 나이는 1981년생으로 추자현보다 2살 연하입니다. 우효광은 수영과 카누 선수로 활약한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수영 청년 선수권 대회와 카약 선수권 대회에서 수차례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우효광은 2012년 마약 수사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응소지 예비 경관을 통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우효광은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가 가장 인기를 얻었을 때에는 드라마 얼쑤, 만찬지성의 주연을 통해서인데요. 중국 내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요. 그리고 대만 유명 가수들의 앨범 수록곡 및 각종 영화 OST를 작곡한 실력이 있는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배우로 가수로 그리고 작곡가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효광은 중국 내에서 꾸준한 연예계 활동 덕분에 재산도 상당히 많이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억 원이 넘는 빌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 한남동뿐만 아니라 베이징에도 초고가의 신혼집을 구입했으니 두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자현 우효광은 동상이몽을 통하여 달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자현 우효광 커플이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좋은 결혼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